오늘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한 10번 정도 들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영생을 얻으려면 즉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인생, 인생이 뭘까요? 지구상의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 잠시 임시로 거주하다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지금 지구에 사는 우리의 삶이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이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곧 끝나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 기쁨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면 그 선장의 책임은 정말 무겁겠죠. 교회는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절대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지적인 동의라고 그래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눈 대화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 그것을 다루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기 직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다 얘기할 때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드디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6,0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과 좀 분리된, 구별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즉 유대교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 전체 중에 딱 70명 뽑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든 걸 결정했어요.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큰 권력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또 바리새인이니까 말씀도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선행도 베풀고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100건이나 부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진 것 다 가진 자입니다. 안락한 가정이 있고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사내들인 공예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공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이 위선적인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위선적인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갈등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 위선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로마서 7장에 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과 다른 자기의 속사람, 자기를 볼 때 너무나도 이 위선적인 모습에 대하여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잘 알아요. 남모르는 허무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유대교의 최고봉인 그가 그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30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총각 예수를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생활이나 사업에 별 문제가 없어도 또 건강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함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니고데모가 가진 갈증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랍비여, 참 나이 서른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자기가 최고의 스승인데 랍비여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알았어요.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말씀을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스승, 선생, 랍비인 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질문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최고봉으로 종교 행위를 다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마음의 질문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질문을 아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 거듭난다라는 헬라어는 아노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과 다시라는 거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을 많이 오해했어요. 이 니고데모도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처럼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조금 다녔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다라는 걸 배웠을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빠가 통치하면 지옥이 돼요. 엄마가 통치해도 지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통치하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그 아노덴이라는 말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엉뚱하게 질문을 합니다.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책망하거나 비웃지 않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원래 말뜻을 얘기해 줍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이 물에 대한 해석은 많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물은 뭐 세례를 얘기한다. 그 세례할 때 회개를 얘기한다. 물은 또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니까 말씀을 또 얘기한다. 물은 자연적인 육체적인 태어남으로 얘기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말씀하는 문맥을 쭉 따라가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얘기하면서 6절에 그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 설명해 줘요. 자, 6절은 같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물로 난 물은 육으로 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 영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한다. 성령은 영으로 난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으로 나는 것은 그냥 육체로 태어나는 거니까 쉬운데 영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생명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좀 어려운 해석이 앞에 나오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 이 두 가지가 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생명, 영생, 즉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 천국,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인으로 모시면 그냥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좀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 따르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할 때 유대교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텅 비어 있었다 했죠. 그건 유대교가 텅 빈 종교, 파장한 잔치라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있잖아요. 그것은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월절이란 영적인 축제예요. 영적인 축제에 참여했는데 그냥 성전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가 병들었음을, 부패했음을, 타락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를 대표주자로 소개하면서 그 유대교의 선생이지만 그렇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인사이드 피플이지만 그는 위로부터 태어남, 성령으로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죽은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펑크난 타이어처럼 무엇인가 빠져나간 것 같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특별히 나쁜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매주일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라는 의심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 이 성령으로 태어남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냥 저절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영적인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종교생활의 최고의 문제점은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래에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가려고 하는, 그거는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교만, 자만, 독선, 분노, 판단,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서 주변 사람을 다 다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혹시 매일 부부 싸움하는 분 있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남들이 볼 때 멀쩡한데 매일 부부 싸움하는 분, 네, 나를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세요. 내가 주인 되면 이 인생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죠.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하여 또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 같이 읽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냥 랍비로 좋은 설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든자를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떨려야 하리라 말씀하지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은 것은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외우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열 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몸으로 기적들을 매일 체험하죠. 매일 밤마다 불기둥, 매일 낮마다 낮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에 불평,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불평이 너무 가득 차자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 그들을 죽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 간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면 낫게 해주겠다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놋뱀이 장대에 든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면 그 죄악의 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영원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 다 외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 믿어야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면 독생자라고 나와 있어요. 독생자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독생자를 그죠? 한 명뿐이라는 걸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한 명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는 요한복음 처음 쓸 때부터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저는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몰랐죠? 당연한 얘기인데도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3장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중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나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설명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일상생활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사라집니다. 마치 어두운 삶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유명한 성공을 하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면 읽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그는 평생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입니다. 둘 다 구세주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왕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줄은 차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설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온 우주의 주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어떤 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천국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독백이에요. 나 예수 믿어 그건 나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8번이나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영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안에 생명,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송 구절이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알아요. 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내 주인이라는 뜻이라니 내 주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내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내 초라한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생명, 영생,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이 확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해보다 더 밝은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한 이후부터 제 가정이 확 변화가 왔어요. 그냥 부부싸움이 일절 없어졌습니다. 뭐 그전에도 별로 안 싸웠지만 그리고 이 염려, 근심, 걱정이 확 사라졌습니다.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분이 주인 된 이후 완전히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 저도 오래 다녔어요. 두 살 때부터 다녔어요. 평생 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변합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인사이드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웃사이드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인사이드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 니고데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죠. 니고데모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도록 내어주심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면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심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바라볼 때 얼른 지워버리고 싶고 아무도 몰래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다고요?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정말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임을 믿을 때 위로부터 태어남, 거듭남,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고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꼭 죽어서 천국 가는 풍요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청산됩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비관, 우울, 수치, 죄책감, 열등감, 분노가 가득해지죠. 매일 아침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하고 온갖 부정적인 것에 억눌려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주신 눈부신 선물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음악적인 가문입니다. 그는 이 가정에 태어나 9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례로 죽고 그래서 큰형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삽니다. 그의 형은 그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는 15세 때 고등학교에 들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큰 믿음을 가집니다. 결혼 후에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게 됩니다. 재혼 후에 그에게 2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나이가 들어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매번 작곡을 하였고 작곡을 시작할 때 악보에 글을 쓰기 직전에 제일 앞에 라틴어로 예수 유바, 예수님 도우소서라는 글로 시작하여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작곡이 끝나면 마지막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썼습니다. 그가 바로 음악의 아버지며 교회 음악 작곡가 중에 가장 뛰어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언제나 찬란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는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달콤합니다. 말씀 있는 게 신납니다. 거듭난 자는 찬양이 신납니다. 와, 찬양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또 웬 5절까지 있냐? 이런 갈등을 하죠. 거듭난 자는 기도가 신납니다. 막 기도하면 막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갑니다. 거듭난 자는 교회가 좋습니다. 토요일 밤이 지루합니다. 왜 이렇게 토요일 밤이 기냐? 막 주일이 오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깁니다. 거듭난 자는 날마다 생명이 넘칩니다. 거듭난 자는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눈부신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시다. 눈부신 하루를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오늘 메시지는 인사이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모두 눈을 감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